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의 이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눌려있다 보니까 정말 이 내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조금 소비로 이걸 풀어보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소비 심리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일단 지표를 먼저 보면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100.5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이나 이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100을 넘긴 건데요. 이 100을 넘은 게 작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3월 신용카드 승인액도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16.5%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을 한 거고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뭘 약간 눌려있던 이들이 보복소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뭐 여행도 못 가고 나들이도 못 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서비스 소비에 대해서 이제 하지 못했던 이런 갈증들을 이제 상품 소비로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보복 소비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크게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뭔가 연휴가 있을 때마다 소비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중국도 역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소비가 폭발적이라면서요? 네, 특히 이제 뭐 원래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수혜를 받아서 많이 늘었었는데 백화점 이런 데를 좀 많이 저조했었잖아요. 그런데 3월 백화점 매출 매출액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63% 급증했습니다. 이게 네. 기획재정부가 2005년부터 통계 집계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로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로 계속 이제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2월에는 40% 늘었고 이제 3월 들어서는 63%나 증가한 겁니다. 4월 들어서 이제 이런 소비 증가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4월이면 사실 백화점 일제히 봄세일 들어가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 2일부터 17일까지 이제 그 봄세일 기간 2주간 백화점 3사 매출을 보니까 지난해 봄세일보다 한 평균 45%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신세계 백화점 무려 52.3% 늘었고요. 현대백화점은 43.5% 그리고 롯데백화점 40%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터지기 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봐도 이제 더 늘어난 건데요. 2019년과 비교해보면 백화점 3사 매출이 뭐 적게는 18% 그리고 많게는 3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이제 뭐 회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류별로 보면 특히 명품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늘었는데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 1년 전보다 평균 73.8%나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기존에는 옷도 잘 안 사 입고 막 이래서 패션 부분 매출이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이제 4월 들어서 뭔가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밖에 나가고 싶고 이러니까 이제 옷도 사 입고 막 이래서 여성 패션 부분 매출이 좀 급증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이제 패션 부분이 48% 늘었고요. 네. 신세계와 롯데백화점도 각각 47%, 37%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예, 그동안 부진했었던 패션 부분의 매출이 네. 또 크게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기자님? 그러니까 뭐 예. 사실 나에 대한 이제 보상 이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여행 대신 명품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행 한번 갔다 오는데 네. 사실 해외여행 갔다 오면 한 뭐 30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걸 못 가는 대신 내가 이제 명품을 사겠다. 뭐 나에 대한 보상 이런 심리도 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격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사야 맞아요. 그런 심리도 좀 있죠. 이런 심리도 좀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등교를 하다 보니까 계약 시즌에 또 그런 관련한 매출도 굉장히 급증했다는 소식을 2월에 들은 적이 네. 있습니다. 1분기 이렇게 굉장히 백화점 소비가 좋았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수혜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쪽은 어떤가요? 주춤한가요?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니까 13조 7,628억 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로 이제 15% 증가한 거긴 한데 이제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5조 원대를 꾸준히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거와 비교하면 이제 2월에 조금 주춤해진 것은 맞는데 일부 온라인 쇼핑 수요가 이제 오프라인 소비로 좀 전환된 거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소비하는 그 또 쇼핑의 맛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금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보복 소비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부각이 되고 있는지 이슈 관련주 브리핑 듣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처럼 요즘 정말 많은 주말 나들이객들이 백화점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조금 옷을 몇 개 사보러 백화점을 가봤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옷을 사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의류주들이 요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섬유 의복 업종이 이달 들어서 업종 내에서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의류주들이 몇몇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FNF입니다. FNF는 주력 브랜드인 MLB가 중국에서부터 2017년부터 중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75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올 한해는 27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69% 실적 증가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성장 포인트는 바로 매장 출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한 70여 개 점이었던 매장이 250여 개 점으로 올 한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디스커버리 매출액도 연간 10% 이상 성장하면서 브랜드력을 재확인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FNF 의류주의 대장주의 주가 추이를 앞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은 미국의 갭이나 나이키 등의 유명 바이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인 OEM 방식이나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인 ODM 방식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패션 기업입니다. 동남아와 중미 6개국에 걸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고요. 주력 생산 품목은 니트나 캐주얼 등이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를 확대하고 지역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 에 따른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동남아 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1분기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는 또 한세실업과 예스24가 이 물류 스타트업인 메쉬코리아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제장 10%대 급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한세실업도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어제장에서 조명을 받은 종목입니다. 태평양 물산인데요. 태평양 물산은 의류 제조와 우무 가공, 또 침구류 제조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분기 실적은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소폭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주와 유럽이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3월 이후였기 때문에 1분기에는 다소 기저 부담이 작용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류 ODM 부문에서 달러 기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바이어들이 발주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는 영업이익이 347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평양 물산 흑자 전환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안고 주가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봄바람 타고 날아가는 의류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코로나 1년 동안 그동안 진짜 옷 사서 뭐 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정말 모처럼 만에 패션 부분의 매출이 성장하면서 어제장에 그렇게 또 패션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줬던 그런 OEM주나 패션 브랜드 휠라홀딩스도 굉장히 또 올선에서 떠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백화점주도 굉장한 아까 그 수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백화점주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기획재정부 2005년 통계집계 이래 3월 백화점 매출에 63% 사상 최고의 증가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실적 전망 보면 FN 가이드가 집계한 걸 보니까요. 1분기 신세계 영업이 추정치가 803억 원. 이게 작년 1분기는 33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24배나 늘어났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현대백화점 영업이익은 한 572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로 284% 증가를 한 수치고요. 롯데쇼핑은 1,307억 원, 이것도 151%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제 연간이익으로도 영업이익이 뭐 신세계나 롯데쇼핑은 전년 대비로 이제 333%, 뭐 110%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2,852억 원, 그래서 한 66% 정도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를 좀 보면 백화점 3사 주가가 사실 지난해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있기 때 그때 저점을 찍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제도 사실 이 3사 주가가 나란히 한 1%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네. 올 들어 상승률을 보면 현대백화점이 25% 올랐고요. 이제 롯데쇼핑도 한 23% 상승했고 신세계는 18% 정도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이제 코스피 상승폭을 보니까 12.08% 정도니까 백화점 3사의 주가가 이제 코스피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상승률 지금 순위를 딱 밝혀주셨는데 현대백화점 하면은 더 현대서울 생각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물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죠. 맞아요. 네. 정말 가보면은 가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롯데쇼핑은 이제 구조조정이 생각나고 네. 신세계는 지금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실적 전망치에서 수치가 굉장히 좋은데 일단 주가 상승률은 가장 낮았다는 부분도 눈에 네. 띄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백화점 3사 가운데서 매력적인 종목 어떤 종목으로 꼽나요? 일단 백화점 업종에 대한 이제 평가들은 다 긍정적이긴 합니다.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예. 뭐 기본적으로 소비 증가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니까요. 최근 나온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유한타 증권은 그중에서도 롯데쇼핑을 최선호주로 꼽았는데 지방 중소형점 위주로 좀 이제 실적 호조가 보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방 그러니까 3월 지방권 점포 매출 성장률이 한 70%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 명품이 백화점 입장에서는 점화진 상품이거든요. 많이 팔아도 이제 많이 적게 남으니까 명품 매출이 늘어나 봤자 이 백화점의 영업이익 개선에 그게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지방 중소형점에서는 이런 명품 매출이 비중이 낮거든요. 그래서 지방 중소형점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제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에 크게 이제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구조조정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실적 해서 이루어질 거고 또 지난해 4월 말에 이제 이 롯데 그룹의 이제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 온이 이제 출범했는데 네. 그거의 이제 기저 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나으니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뭐 최근에 키움증권은 유통업종의 최선호주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를 꼽았는데 완전히 이제 두 증권사가 좀 다른 이제 그 종목을 꼽았는데 신세계는 기존점 1분기의 기존점 성장률이 한 30%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면세점의 일매출도 좀 완만하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임차료 절감 효과 이런 게 있다는 면도 좀 주목을 했고요.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더현대 출점 효과도 좀 있고 1분기 기존점 매출이 한 25%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면세점 1매출 한 50억 중반 수준 유지 이제 중이긴 한데 여기는 또 이제 수입 화장품 매출 비중이 늘면서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이제 면세점 영업 적자가 좀 축소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사마다 최선호주가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소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외부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뭐 이로 인한 패션, 자파 이런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 코로나로 인한 이제 활동 제약들이 풀리면 백화점 실적은 좀 더 개선되지 않겠냐. 올 한 해로 보면 백화점은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권가에서 다양한 유통업종의 매력을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주에 대한 그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자 매력이 다 따로 존재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동안 백화점 진짜 성장이 거의 없는 그런 섹터였는데 이제 이런 또 몇십 퍼센트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소외주에서 시장에서 성장주로 또 변모하게 될지 함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